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유로파 유니버설리스 4 커먼센스 멀티플레이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로 플레이하고 있는 고다이반이고요. 네, 카스테아 퀴드입니다. 네, 착센의 스카이 마스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네, 어디 보자. 순간 커먼센스라고 말해야 돼? 상식이라고 말해야 돼? 하다가 상식이 없는 유럽에서 상식을 원한다는 게 자, 저는 지중해 쪽, 캐리비안 쪽으로. 아, 지중해가 아니지. 캐리비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캐리비안도 대서양이죠? 거기도. 대서양인가요? 대서양 아닌가요? 저 대서양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카리비아 섬인가? 그쪽이 대서양 아닌가? 태평양이지 대서양이지. 대서양? 뭐 헷갈려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헷갈려요 지금. 대서양으로 알고 있거든 지금. 지금 유럽 캐리비안. 사이에 있는 거야? 캐리비안이요? 캐리비안이요. 네, 캐리비안이요. 대서양이죠. 대서양이죠? 네. 네. 자꾸 태평양을 헷갈려. 태평양은 일본 쪽이. 예. 그렇죠. 태평양 전쟁. 네, 맞아요. 그래서 그쪽이 헷갈려. 예. 그런 경우 정말 저는 많아요. 아주 상식이라고 생각되는 건데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 얼마나 얕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때가. 저는 유로파하고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전 지도랑 원래 지명의 매치가 잘 안 됐는데. 네, 저도 그런 거. 그나마 지금 어디는 어딘지 다 알게 돼서. 저도 그 로마 역사 읽는데 막 어디 지명을 말해주면 모르잖아요 보통은.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읽으면 알아요. 똑같더라고요. 로마 때하고 지명이 거의 다른 데가 거의 없어. 뭐야 이거. 잠시만요. 또 반지 터져. 아 이거 이탈리아 왕국들이 네. 예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에서 빠져 나오려고 한다 만다 이 얘기네요 또. 또 다시. 네 원래 네. 그때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뜨는 거잖아요. 네. 그때에 비해서 이제 더 많이 더 강해졌다고요. 야 진짜 이제 아예 신동에서 나가겠구나 이거. 이름뿐인 로마 제국의 그 회원들이다. 라고. 더러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가 아마 지금 1490년 될 거예요. 그때 안에 신동으로 다 이탈리아를 편입을 시키면 그건 이벤트가 안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국 황제가 일을 안 한다 하는 거군요. 네. 못 보헤미아 탄 거죠. 보헤미아가 걸렸는데 일을 뭐. 보헤미아가 일을 안 하는구나. 아 이거 나를 밀어야 되나? 아, 근데 마인츠가 왜 날 밀지? 나를 밀 이유가 없는데. 내가 클 이유도 없고. 캐톨러시즘? 카톨릭즘? 아, 맞다 영어 진짜. 클러스 이에 아 이거구나. 그 개혁이 얼마나. 나바란 합병을 했는데. 프랑스 전쟁 걸었네? 누구야? 희한한 전쟁을 걸었어요. 좀 싸워라 제발. 어디냐? 이거 프랑스는 할 게 하나도 없는 거고 사실상 헝거리랑 시베리아가 아비뇽의 전쟁 건 것 같은데? 아비뇽인 것 같아요. 아비뇽. 잠시만 교황청을 은근슬쩍 지금 이렇게 싫어하고 교황청 나 안 돼. 나 그 전쟁에 들어가고 싶어. 끼워줄래? 너에게 줄 공이 따위가 없다 이건가? 근데 전쟁이 꽤 큰 것 같은데 지금. 맞아. 오토만도 밑에서 끌고 시베리아 망했네요. 아, 시베리아요? 예. 지난번에 했던 예. 아. 하면 안 돼요 시베리아. 초보자는. 빨간색 봐라. 너 왜 존재하니? 이런 느낌으로. 상인을 한 명, 상인 한 명 더 왔는데. 캐리비안에서 끌고 올까? 너도 그 포인트 끌고 오시기로고요. 네. 정률 41% 유럽에 자비 좀 베푸십시오. 아 근데 이거 끌어오면은 저는 좋은데 네. 자꾸 볼트칼이 빼먹어요. 그러니까 볼트가 딱 걸려있으니까 빨대 꽂아가지고 그거 빼먹어서 딱 빠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먹는 네, 사람 제가 기껏 개척해서 끌고 오면은 빨대 콕 박아가지고 그냥 잠시만 정지할게요. 네, 네. 또 먼저 지금 바바리아가 동맹 요청을 했네요. 보자. 얘네 지금 전쟁 중 아니에요? 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전쟁에 참전해 달라는 거구나. 네, 그렇죠. 지금 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까 전에 좀 이기는 듯 하다가 또 지고 있어. 엄청 근데 또 지고 그렇게 있어요. 엄청 지고 있다고요?
제가 볼 때 이거 소국들이 많이 껴들어가지고 힘들어요. 17,000, 13,000 얘네 이게 적군이라고 표시가 안 되시나 이게? 이게 소국이 한 4, 5개 껴 있어가지고 이거 하면 힘들걸요 아마 제가 볼 때 전쟁 공격. 그냥 스톱하프. 저는 비추예요 이건 끼시는 거 예, 제가 볼 때. 1대5인데 네 이거 비추예요 이거 하나, 힘들어요. 둘, 셋, 넷, 예, 바바리아는 다른 영, 동맹과 끼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거. 근데 이걸 동맹국이 아... 많은 군대니까. 근데 도와주시면 도와주실 수는 있는데 힘들 거야 아마 진짜. 지금 병력 이제 다시 슬슬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서 여기다 쏟아 부으면 땅도 못 먹을 거고. 그렇죠. 위신 위신 먹으러 가시는 거죠. 아니고 그러고 지키는 거죠. 아, 저는 이거 그냥 참전만 한 다음에 그냥 지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아 그러시려고. 예. 그러면 되겠어요. 오케이. 네 그럼 나쁘지 않죠. 뭐 어찌 됐건 제가 볼 때 바바리아 져요. 예 시간 다시 저 지기만 하면 돼요 내가. 왜냐면은 지금 이 저쪽과 이쪽이 유일하게 그 열려있던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던 나라 하나가 오스트리아에 그냥 뺏길 것 같으니까. 예. 얘네들이 져가지고 동맹국이 해체되면 제가 그 땅을 먹을 거기 때문에 딱딱 들어가서 얘네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라. 아 근데 참전해서 실제로 이기게 도와줄 수 있는 군사력을 제가 갖고 있는 거기도 하고. 네 그 대신 다 소모하셔야 돼요. 어 예 맨파워 이제 회복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요. 문제가 그거죠. 아깝죠 제가. 저만 안 건드리면 예 안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이길 것 같으면은 끝에 가서 네 그쵸 땅 먹으러 가시죠. 땅은 못 먹어 근데 연결되어 있는 아, 땅이 네 오스트리아 때문에 안 되죠. 오스트리아가 아 지금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중간이 있어가지고. 어 또 붙네. 15,000대 11,000. 주사위 굴루 아 만 2만 이제 들어간다 다시 또 좀 있으면. 남해 전쟁 보기. 어? 누구 전쟁이지? 영국과 부르군디. 나이스. 영국과 부르군디라고요? 드디어. 오, 큰 전쟁인데. 부르군디가 망해있네요 이거. 오스트리아까지 참전했어요. 나이스. 드디어 오, 시작됐어요. 시작됐어요. 다들 이제는 이제 전쟁하면 안 돼요. 저희는 안 끼어들어 있고. 저한테 요청하는데? 동맹이라? 아 부르군디 쪽으로요? 저 부르군디가 동맹이라 끼어져가지고 프랑스 치대요. 예, 오스트리아인데요? 오스트리아래요? 아, 오스트리아와 영국 쪽. 어째 영국이라 영국이요? 아 그러면 뭐 영국 스페인으로서는 그러면... 피해 없죠. 거부해야지. 아 거부하시네. 도망쳐야지. 지금 미안 미안 부르군디 미안. 나이스다 진짜. 이걸로도 좀 많이 소모 좀 했으면 좋겠다 소모. 아, 특히 오스트리아 좀 소모 좀 해라 많이 좀. 아 이렇게 되면 부르군디로 들어가는 게 부르군디 땅을 이제 노획하셔야죠. 그렇게 맛 좋은 땅들은 아니지만 없는 거보다 있는 게 좀 네. 그런 땅. 지금 이쪽을 먹으셔야지 소국 쪽이랑 붙기 때문에 국경이 다시 그러면 또 건드릴 수가 있어요. 뭐, 국제 사회에서 말을 꺼낼 수 있다 싶은 나라들 사이에선 지금 어느 나라든 간에 두 개가 딱 통합되는 순간 이제 예 대국으로 변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아주 위험천만한 아, 상황이에요. 행정기술 올릴 수 있군. 근데 이번에 상속 받으면 조금 상황은 머리 아파지죠. 아닌데. 머리 아파지죠. 그럼 진짜. 저 어차피 황제가 보헤미아이기 때문에 그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아 맞아 오스트리아가 황제였으면 바로인데. 아 그러고 보니 어 얘 왜 이렇게 오래 버텨 바바리아. 오케이 빨리 좀 죽어라. 오 한자가 센가 보네. 한자가 덴마크 밀고 있네. 아 한자로 역시 동맹을 맺어야 되겠어. 어? 빨리 외교관을 아, 보내야 되겠다. 베니스가 비잔티움 전쟁 외교관 남아도 어디 외교관 보내지. 아 요새 하나 틀렸네 방금. 결국 저도 군사 테크 7 갑니다. 오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오시는군요. 볼을 뽑으시죠 이제. 볼을 뽑아야겠어요. 저 아직 밀려... 저도 볼을 써본 적은 없어요. 아직 뽑아보았긴 했는데 써본 적은 없네. 효과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는데.
잘하면 사보이 합병시킬 수 있겠다. 오. 10년만 지나면 돼요. 1050년이요? 1450년이요? 전쟁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제 마음을 아시는군요, 이제. 네. 구경이나 하면 돼요, 구경이나. 덴마크는 또 뭐 한자에 백... 와우, 덴마크가 한자에? 얘 먹히면 커지겠는데요, 한자 엄청 커지겠는데. 여기 무역로도 다 얘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한자가. 네.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죠. 잠시만요. 지금 오늘 이 녹화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쉬는 시간에 제가 봤을 때 붉은디 위에 있던 초록색 땅 뭐냐 보헤 너? 걔네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합병 시켰네요. 뭔 땅? 먹었나 보네요. 브랜덴버그. 브랜덴버그. 예, 저지대 땅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는 이제 위협되는 애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슬슬 큰 땅들 하나씩 먹을 수 있죠. 독립했다. 아이치 바로는 독립했다. 좋게 됐네요. 나이스. 여기다 클레임. 자, 프랑스. 나이스. 먹을 땅이 늘어났기. 아, 바바리아. 저를 신뢰하고 있어요, 여전히. 얘 나랑 왜 관계도 개선하고 있는 거야? 아, 나 지금 너네한테 클레임 걸어놨는데. 너네 동맹으로 끌어들일 만한 아내들은 아닌데. 나는 한자랑 동맹 맺을 것 같아. 좋은 거 하나 빼야겠는데. 사보이랑 관계가 왜 이렇게. 뭐 전쟁이 이렇게 많이 터져. 전쟁이 막 터지나 본데 지금 계속 군사통일권을 요구하는 거니까. 교황청 영향력을 이용해서 뭐 한다라는 거 계속 깜빡하고 있네요. 계속 올리세요 그거. 중상주의나 지금... 안정부나. 전 교황이랑 사이가 너무 나빠요. 왠지 모르지만. 17밖에 안 되네. 이거 오르질 않는 것 같아 이거. 전혀 오르는 느낌이 안 들어. 이벤트 때문에 또 떨어질 수도 있고. 1년에 1위군요 저는. 개종 같은 거 좀 시켜주면 또 올라가는데. 저 1년에 0.56이네요 그러지 안 오르지. 이러면 이벤트로 다 깎아먹지. 미션하디. 군사특가라 더 찍을 수 있는데 찍기 싫다. 그냥 노드에다 넣어줘야지 그냥. 게스트. 잉글랜드 병력이 괜찮은가? 맞네. 코어도 바뀌었네 다행히. 오케이. 이 반란도 다 깎였네 드디어. 58 투자 하나 올리고 동맹이 누구랑 맺지? 어디 보자. 오스트리아 동맹을 왜 안 해줄까? 오스트리아는 동맹 깼다. 마이너스 24. 잉글랜드 마이너스 18. 보헤미아. 지금 전쟁 걸려고 해도 보헤미아가 참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보헤미아 지금 무슨 전쟁 중인가? 네, 전쟁 중이에요. 잉글랜드. 보헤미아가요? 아니, 보헤미아는 네. 지금 아무 일 전쟁. 보헤미아가요? 네. 교황. 보헤미아 전쟁 인간은 안 껴들어요. 황제로서 이제는 공격할 때 이제는 방화로 온다가 거의 안 껴요. 지금 제가 확장하려고 할 때 매번 나 참전할 거다 싸우지 말아라 맨날 이러더만. 지금 조용히 지금은 예. 네. 안 해요 잘. 황제 일을 안 해요 얘 지금. 그리고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 브란드부르크 엄청 컸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예. 지금 황제가 친놈 개혁이 안 되는 것도 좀 마이너스 0.04라 개혁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러지? 언젠가는 그냥 빠져나갈 제국이었으니까. 20개 프로빈스가 현재 영향권은 없다고 나와있네. 얘 왜 황제 있는 거야? 스페널트 마이너스 0.18. 오스트리아가 지고 있어요. 아 진짜요? 티롤. 아하. 티롤. 티롤 드세요. 황금. 플레임 만들어 놓을까?
얼마야? 아, 여전히 2%. 빨리, 아, 이때 좀 빨리 전쟁 끝날 때쯤에 먹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아, 지금 맨파워도 많이 쌓아놨고, 그죠. 확실한 건 동부전선도 게다가 전쟁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얘네 군사 많으니까 끌어들이면 되는 거죠. 아, 노예. 내가 노예 떴나요? 개척하는 때마다 노예만 될까요? 노예 떴나요? 노예 장사 시작하셨군요. 어디 한번 어디 각을 한번 봅시다. 전쟁 각을 한번 카메라를 쫙 뺐다가 집 들어갔다가 할 때마다 나라들 국경이 완전 달라져 있네요. 어우, 이거 괜찮은데. 스웨덴이 덴마크 쪽에서만 멸망할지도 모르겠고. 아, 이거 진짜 전쟁할 만한데. 아씨, 어떡하지. 맨파가 아까워서 좀 공격 좀 해야겠어요. 밑에 이슬람 애들이 나 때려야겠다. 심심한데. 아, 이거 사고 싶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타이밍 좀 기다려보자.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저도 맨파워 꽉 차고 생각하자. 94년. 좀 있으면은 합병할 수 있다. 벌써 전쟁 끝낸 지 10년이 지났네요. 네, 벌써 지났어요. 내가 50년 다 돼가니까 이제 좋습니다. 훈련 남았네. 1492년.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죽었는데. 이미 죽었어. 이미 남미에서 사망하셨어. 저런. 장렬히 전사하셨는데. 캐리비안을 발견하시고 한 4-3년 전에 죽지 않았나요? 지금 이벤트는 일찍 떴는데 사실 나올 시기는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 이사벨 여왕이 있을 때라. 그쵸. 이사벨 여왕이 떠야 되는데. 훈련소 하나 지어야 되겠다. 여왕이 안 뜨네요, 이사벨 여왕. 아, 뭐야 이거. 디폴리니까 이번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베리안 웨딩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쉽지 않는. 1500년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행정기술 7레벨을 갔었는데 디벨로먼트도 올리자. 루루루. 오글라스 알프. 외교관 마나바 전란. 폴란드에 보내놓을걸. 생각해보니까 폴란드에 그거 있지 않나? 왜 없지? 서포트... 알프자르? 어? 안치마를 바로 먹을 수 있다. 아, 이거 진짜... 뭐야?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아, 큰일 났다. 발란도. 와, 이슬람에 대해 반란이 일으켰구나. 먹자. 이건 먹어야 된다. 지금이다. 하하. 독립하자마자 바로. 이건 내 속국이다. 아, 폴란드 어느새 왕국으로 변했구나. 저런... 요, 이겼다. 이게 진짜 손 안 대고 코프르네요, 진짜. 기다리는 자에게 승리가 있겠네요. 아, 그렇게 맛있는 먹이를 쉽게 발견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이쪽이 전쟁이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 진짜. 타이밍이 정말 좋네. 아, 근데 반란이 문제네, 이거. 반란 위험이 있네. 동맹국이 좀 막아주려나? 행정력이 내가 왜 필요할까? 기술로 가? 아, 레콘키스타가 힘드네요. 자꾸 이슬람 애들이. 이슬람 애들 아직도 설치나요? 예, 저 그라나다가. 아, 그렇네요. 떴어요. 이벤트를 떠버리네요, 발랑. 아, 진짜요? 네. 아직도 이게 꽤 되지 않았나요? 근데 레콘키스타도 실제 역사는 이사벨 여왕 부부. 아, 아직 남았으니까. 예, 부부 왕 때가 했던 겁니다. 제가 일찍 먹긴 했죠. 근데 개종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네, 종교가 아직도 그걸로 돼 있네. 아, 근데 이슬람 짜증나요. 그렇죠. 개종이 잘 안 돼. 워낙 이슬람들은 충성들이 높아서 기독교보다 더 안 돼. 이슬람 나라도 재밌더라고요. 저 이슬람 해봤더니. 와, 지금 레벨 다 올릴 수 있는데. 아, 진짜. 자, 싸우자. 군사기사나 올릴까?
부르군디의 적들과 친해지면 오스트리아 군사기술 하나 올리자. 군사 올렸고 군사 8레벨. 아이고 뭐야 보헤미아의 보헤미아 아 브란드부르크 시작됐구나. 시작됐구나. 뛰어들어야 되는데. 아씨 어떡하지. 아 일단 전쟁 받아주고 일단 이거를 빨리 끝내자. 저 어차피 보헤미아 혼자서도 충분히 이겨서 이거는 제발 이걸로 다 나눠버려라. 아 제발 이겨라 보헤미아. 드디어 동부전선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폴란드 끌어들였나? 폴란드 끌어들었나 근데? 폴란드를 안 끼어들었네. 아 얘네 뭐야. 아 이 콜 멋이게 얘네 또 뭐야. 얘네 왜 끼어들었어 또. 다행히도 됐다. 어 종교 방군이 세긴 세네. 언제나 종교님들은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왜 기회를 영 오프로 하나 갖고 있는 거지? 말도 안 돼. 미쳤네 이거. 종교 방군 주제. 종교 방군이 아닌데요 이거? 계획돼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어 뭐야? 지금 오스만 사천이 로마에 상륙했네요. 어 진짜? 아 예. 교황청 교황령에 상륙했나요? 저런 이슬람의 지금 뭐 가장 큰 문제는 그건가? 이슬람의 진교. 어우 이 로마 먹겠는데 이거. 먹을 기세인데 이거. 아 참나 신롬에서 빠지더니만 아주 진짜 막장에 날리지. 빨리 안치바는 빨리 먹어야 되겠다. 빨리 먹고 올라가야 되겠다. 아 이거 이걸로 빨리 이걸로 브란드부르크 나눠줘야 된대. 다 독립해버려라 제발. 그러면 다시 내가 힘쓸 수가 있다. 나에겐 아주 이득이 되는 전쟁인데. 왠지 전쟁이 잘 풀린대요 저쪽으로는 좀. 아 오스만이 이기고 있네요. 아 오스만이래요. 오스트리아. 그만. 다시 오스트리아 강세인가요 또? 예 부르군디가 지고 있어요. 안 되지. 근데 고달반이 어느 쪽이나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근데 오히려 이득되는 거 오스트리아 지는 거잖아요 근데. 토올레 때문이라도. 금. 어 좋아. 아 나도 좀만 더 확장하면 이거 바이름만 먹으면 나도 오스트리아 놀릴 수 있는데. 그때까지 멸망 안 하면 내가 놀리는데. 뭐 이 동맹국들도 강하니까 이거 이기겠네. 브란덴부르크 못 이기겠네 이거. 빨리 나 안치베르만 빨리 빨리 먹고 협상하자. 프랑스 너희 동맹도 없잖아. 베니스 보헤미아 보헤미아. 부르군디가 영국은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영국은 상륙 안 했나요? 저들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위쪽이 안 보여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맨날 전쟁 걸리면 언제 맨파워는 많이 깎이긴 했는데 병력을 뽑은 것 같아요 그 맨파워로. 나이스. 아직 양쪽 다 2만 5천씩은 살아남아 있는데 맨파워는 둘 다 이제 예, 끝났어요. 안츠바르는 나의 속고 됐고. 자 빨리 브란덴부르크 쪽으로 가셔야. 브란덴부르크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성 장군이네. 세거든 세거든. 이성 장군이네. 이거 건드릴 수가 없잖아. 지금 이노베이티브 아이디어랑 오펜시브 아이디어 하나씩 찍었네. 아유. 공격적 그거 아닌가요, 그거? 네, 공 찍었네요, 공. 아유, 진짜. 이놈들이 뭐야? 아이 그 브랜드. 브랜드. 어, 어, 뭐가 협상을 맺은 것 같은데 뭐지 이거? 뭐가 떴는데? 보헤미안. 아니구나 누가 빠졌구나. 아씨 거지 같은. 안 아반츠니 빠졌어요. 아 안할트 빠졌어요. 이런 더러운 놈들 진짜 배신? 아 진짜 안할트 너네는 안돼 진짜. 아, 땅이 그냥 완전 먹힌 것도 아니구나. 안할트 더러운 자식들.
명예도 없는 놈들은 오스트리아의 16,000 병력이 사기가 완전히 깎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게임이 아니라면은 저 길에다가 잠복을 시킨 다음에 기습을 하는 거 기습. 검은색 옷 입혀 놓고서 누구지 모르게 한 다음에 산적으로 위장하고 예, 몰살 시켜야 되는 건데. 원래 말이 그렇게 했죠. 그러고 막 시침이 떼죠. 우린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근데 진짜 몰살을 시켜야지 제가 들어갈 맛이 나는데. 녀석들의 재정이 어떤가. 와, 오토만 수입 봐라. 지중해 꽉 잡고 있어요. 흑해가 흑해랑 이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곳을 먹으니까. 이게 알짜배기 땅이네. 스트리아 개발도가 무려 79네. 아직 용병 다 뽑은 것도 아니잖아. 일단 건물은 뭐 이렇게 많아. 아, 저 포트카를 진검다리식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나보다 빠르다. 아니 빠르냐. 얘네는 군대를 어디서 먹어오는 거야? 불안데 또 13,000 또 어디서 먹어왔대는 또. 오마이. 부르군디 45,000이 오스트리아를 진격하네요. 아, 연합군도 있구나. 멕시코 탐험을 갑시다. 들어가는 건가? 어, 들어갔다. 큰일 났다. 보헤미아가 다시 선출. 잘 됐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 보헤미아가 졌어. 이 더러운 보헤미아. 아씨. 아, 이거 전쟁 빠져야 되나. 아, 보헤미아가 지금 브랜덴부르크 밀리고 있어요. 클라스. 폴란드는 뭐 할 거. 폴란드는 저하고 동맹이라서 안 들어와요. 어, 지금. 아, 그렇구나. 전쟁이. 네. 예. 아, 이런. 이거 모르게 됐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얘네가 어느 정도 저력이 남아 있을지가 문제인데. 보헤미아가 지구력이 있으면 한 번 더 오겠는데. 이래서 아나트가 빠졌나? 빠지기도. 아, 대포 두 개 뽑아야 되겠다 지금. 아, 이런. 아, 저도 뽑아야 되는데 돈이 없네. 지금 막 개종에 막 개척자에 돈이 엄청 들어가네. 저 훈련소 하나 지은 거 빼고는 아직 그렇게 없어. 자, 어쩔 수 없다. 요새를 불활성화 시킨다. 최후의 좋다. 돈이 없어. 최후의 예산을 만드는. 맞아. 요새 유지비만 막 오투카시에 오투카. 한 두 개 많으시니까. 0.5 막. 바로 흑자로 돌아쓰네요. 좋아요. 저같이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해나마나. 아, 25,000 내려와. 미치겠다. 와, 막. 아, 씨, 또 움직이네, 저거. 아, 이거 도와줘야 될 말이나 이거 애매하네. 아, 이거 못 이기네. 어, 왜 이렇게 약해? 아마도 브랜덴버그 이념들이. 야, 진짜 미쳤다, 이런. 규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동맹국 자체가 좀 세요. 동맹국도 해주는 애가. 뒤에서 받쳐주는 좀 세서 쉽게 안 밀리는데. 와, 막. 와. 아, 이거 폴트카디 많이 빼먹고 있네. 이거 빨대 꽂아가지고 큰일 났네. 5.76이나 빼먹고 있네. 제대로 꽂았네요. 어째 돈이 안 벌리더라.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꽂았네. 진짜. 엠바고 한번 걸어볼까? 어. 아씨, 내려온다. 걸려있는데. 몇 척이나 보내고 있길래 이렇게 많이 뽑아먹지. 안 내려온다. 아, 맞아. 이거 취소가 안 되지? 아, 이런. 또 까먹고 있다. 이동 취소가 안 된다는 거. 아, 근데 불안대라고 이렇게 보헤미안 계속 싸워가지고 둘이 힘만 잃으면 나야 좋은데. 힘만 뺀다면 나야 좋은 건데, 이거. 성이. 라이트십 7척이. 8척이 빼먹고 있었구나. 그래, 브란덴만 들어가면 모르지. 아, 이 동맹 바로 들어오네, 아직. 아, 근데 브란덴 이렇게 해서 소모 계속 하네. 폴란드, 아, 뭐더라, 보헤미아가 지지만? 힘을 다 완전 빼놓고 지니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브란덴 일부러 힘든 싸움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막 그, 산악지형에다가 도하까지 하고 막 그러니까, 많이 깎여나가요, 생각보다. 이거 분명 맨파워 엄청 깎여나갈 텐데, 이러면.
보헤미아도 지금 엄청 깎였을 테고 계속 이런다. 좋아 좋아. 그런 상황에서 얼고. 네. 그런 상황에서 타이머가 울렸네요. 멈출게요. 정말 한 일이 없는 저에겐 조용한 시간이었는데 예, 양쪽 다 바쁘시네요. 이번 편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스위스로 플레이하고 있던 고다이반이었습니다. 네, 카스트의 퀴디였습니다. 네, 작센의 스카이어 마스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